go to Singapore. 남. I'm excited. Okay. 그래서 to Singapor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러면 우리말 질문 어디로? 어디로? 자, 이거를 그냥 묻는 말 상대방한테, 이게 나는이니까 상대방한테 묻는 말 만들면 되는데요. 너는 여행을 할 계획. 그래서 넌 어디로 여행 갈 계획이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뭐라고요? Early. 아니 여기 보면 여기에 누가, 내가, 어? 여행 갈 계획이다, 누가다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누가다를 만들어 놨어. 맨날 얘기한다. 누가다 만드는 방법 몇 가지 있냐 재우야? 응? 세 가지. 세 가지 중에서 지금 뭐냐? 응? 비동사잖아. 어? I am 하고 있잖아. I am. 어? 그럼 묻는 말을 어떻게 만들겠니? 쓰기 숙제, 쓰기 시험 다 받았어 정용이? 네. 그럼 뭐라고 묻겠니? 응? 이유. 아이고야.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그랬더니 대답이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대답이에요. I'm excited. Excited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너는 이 응? Excited의 뜻이 뭐예요? 신나. 뭐라고요? 신나. 그러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러면 질문,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너는 어떻니? 라고 물어봤겠네. 너는 어떻니? 어? 아니 지난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거다. 어? 너는 어떻니? 라고 묻는 건 영어로 뭐라고요? How are you?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are you? 그랬더니 I'm excited. 오케이. 그래서 나는 신난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그러니까 Are you? 라고 묻잖아 여기. Are you? 그래서 이것까지 합치니까 How are you? 됐어.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뭐라고 물었어? 너는 어디로 여행할 계획? 응, 용어를 해주세요 이제.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그랬더니 대답이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질문은 뭐야?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are you? 했더니 I'm excited. I'm excited. 오케이. 자,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여자애가 Good for you. 한 다음에 But You should be careful.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careful이란 대답 듣고 싶어. 음? 그러면 우리말 질문이 뭘까요? careful 뜻이 뭐야? 조심해야. 어? 조심해야 한다야? 조심해야. 조심해야야? careful의 뜻이? 이상한 뜻이네. 아니 단어 할 때 careful의 뜻을 했잖아. 응? 단어 할 때 어?
이거 하기 제일 먼저 이거 단어 하고 나서 읽기 연습하고 나서 난 프린트하고 해설하고 그 다음 오늘 통문장 한다. 그치? 단어 할 때도 단어 했고 읽기 연습할 때도 단어 했고 단어 포함되어 있고 다 단어 포함되어 있고 careful의 뜻이 뭐야? excited의 뜻이 뭐야? 이거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어? 너랑 같이 뭐 할 때도 했냐 하면은요 여기에서도 내가 설명했어. 여기 할 때도 이 수업 할 때도 재우야 지나간 걸 싹 까먹냐? 어? 아니 careful의 뜻이 뭔지 아직 기억이 안 나. 조심해야 한다 해요? 그러면 careful의 뜻이 뭐예요? 내가 지난 수업을 틀어서 보여줄까? excited 뜻이 뭐야? careful의 뜻은 조심해야 한다야. 재우야 너 여기 careful 있지? 어? 이거 공부했어 안 했어? 네가 그때 응? car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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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ited excited careful의 뜻이 뭐야? 조심스러워. 그럼 무슨 씨야? 어떤 사람? 조심스러운 사람? 조심하는 사람? 그럼 아까 전에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아까 뭐라고 물어봤었냐? I'm excited랑 대답 듣고 싶어서 아까 뭐라고 물어봤어? I'm excited. 아니 이 대답 듣고 싶어갖고 뭐라고 물어봤었냐고. 너 어떻냐고 물어봤잖아. How are you라고 물어봤잖아. How의 뜻이 어떤, 어떻게란 뜻이니까 어, how에 대한 대답이 어떤 시야? 그래, 내가 또 이 대답 듣고 싶어. 어? 그러면 뭐라고 묻겠냐? 그 다음. 자, 우리말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됐고, 우리말스럽게 하면, 내가 어때야만 합니까? 이 말이야. 내가 어때야만 하니? 어? 이거 지난번에, 어? 저거 뭐야 이 수업 할 때도 내가 다 설명했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이때 안 했냐? 내가 설명해줬던 거 다시 물어봤는데. 응? 내가 싱가포르에서 어때야만 합니까? 어, 너 싱가포르에서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얘는 영어로 어떻게 물어보면 될까요? How? Should I be in Singapore? 싱가포르 이거 수업 했었어 안 했어? 어?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should I be in Singapore? 했더니 대답이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양념시 should 뒤에 양념시 뒤에 하다시 와야 돼서 carefully 조심하다면 얘가 필요 없는데 근데 careful의 뜻은 조심하다가 아니고 조심스러운이란 어떤 시니까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만들어주는 거 누가 하는 일이야? 그래서 양념시 뒤에는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되니까 원래 you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뭐야? are이지만 양념시 뒤에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be you should are가 아니고 you should be careful. 오케이 이런 얘기 다 드렸었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왜 이러고 있는데 왜 뒤에 생략된 말은 왜 내가 조심해야만 하니 싱가포르에서 이런 말이 생략됐다 했죠.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should I be in Singapore. 자, 얘는 어디 없어도 됩니까? Why should I be careful in Singapore? 라고 묻는다고요.
뭐라고요? Why should I be careful in Singapore? Why should I be careful in Singapore? 그랬더니 조심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여자애가 얘기해 줍니다. 뭐래요? Because some rules.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There, 아이고. There are. Different from. Different from. Korean rules. Korean rules. Rules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설명했던 건 거기에가 어디에 몇 가지 규칙이니까 싱가포르 싱가포르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이니까 그러면 똑같이 there 자리에 뭘 쓸 수 있다 그랬어 싱가포르라고 안 했습니다 in 싱가포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무엇이고요 이걸 붙여줘야지 어디 여기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럼 무엇 규칙입니까? 어디 규칙입니까? 어? 무엇 규칙이야? 어디 규칙이야? 어디 어디 규칙이냐 하니까 내가 이거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재미로 붙이는 게 아니고요. 멋으로 붙이는 게 아닙니다. 무엇 싱가포르? 어디 싱가포르에서? 오케이.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볼까요? 뭐라고요?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Okay, 이 노래 해주세요. Because some rules in Singapo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였습니다. Because some rules in Singapo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그리고 여기서 요거 설명할 때 유튜브 설명할 때 이거 한번 길어봤자 뭐라 그랬어요? 자, 안만 길어봤자 라는 질문은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봤더니 남자 한 명이네. 안만 길어봤자 뭐야? He 뭐 봤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한 거 봤는데 안만 길어봤다 여자 한 명이네? 그럼 뭐예요? She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표시했는데 똑같이 이런 식으로 표시했는데 안만 길어봤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한 개네? It 뭐 표시했는 거 봤는데 안만 길어봤자 여런 티네?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거 안만 길어봤자 싱가포르가 다르다고 하는 거야? 규칙들이 다르다고 하는 거야? 규칙들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은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Day니까 Day 뒤에 뭐가 어울린다? Day R가 어울린다 그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Because they are different 그리고 different의 뜻은 그럼 모르겠어요? 뭐겠어요? 다르다야?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야? 그럼 도대체 얘는 왜 있어야 되는데? 뭐뭐와 다 Different의 뜻이 뭐겠어요? 네가 단어 할 땐 Different from을 만나봤지? 단어 할 때 Different from의 뜻이 뭐라고 익혔어요? 뭐뭐와 다르 뭐라고요? 뭐뭐와 다르 뭐뭐와 왜 말을 하다가 끝을 얼버무리지 말고 끝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무슨 씬인지 알 수 있으니까. Different from의 뜻이 뭐라고? 뭐뭐와 다른. 뭐뭐와 다른? 그러면 different 뜻은 뭐겠어? 다른. 그럼 무슨 씨야? 어떤 씨? 내가 지금 다른이란 말을 하고 싶어. 다르다라고 얘기해야 돼. 다른. 오케이.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They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They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이건 무슨 뜻이야? 다시 읽어보세요. They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얘 뜻이 뭐래요? 그것들이 다르다. 한국의 규칙들과 그것들이 한국의 규칙들과는 다르다 하잖아
어? 내가 필요한 건 다른이란 말이 필요해? 다르다가 필요해? 다른. 그래서 무슨 시 앞에 또 뭐 붙여놨어? 비동사. 무슨 시 앞에 뭐 붙여놨어? 어떤 시 앞에 어떤 시 앞에 비동사. 근데 내가 얘 녀석에 대해서도 뭐라고 설명했어? 어?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 접속사. 접속사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접속사 뒤에는 뭐가 온다? 누가다가 온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 어? 접속사 뒤에 누가다가 와야만 해. 그래야 접속사야. 그리고 하는 일은 다쳤대버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꿔놓는다 그랬죠. 여기서 그것들은 다시 되돌려 놓으면 뭐야? 뭐가 다르단 말이야? 그것 거기 규칙 몇 가지 규칙. 그러니까 이 day를 원래대로 되돌리면 뭐야? Because some rules. Rules는 rules인데 어디에 있는? 거기에 있는 some. 그래서 뭐라고요?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잘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어떤 규칙들은 뭐니? 여기 무슨 말 넣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장 얘 빼고는 뭐였어요? 얘 빼고는 네가 익혀왔을 테니까. What are the rules? 였고. 그럼 얘를 넣으면 different. What부터 읽어주세요.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그래서 what are the different rules라고 그랬죠. 오케이. 그래서 그 다른 규칙들이 뭐니?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철에서 뭔가 먹거나 콜라 사이다 마셔도 되는데 싱가포르에서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공원에서 새들에게 먹이를 줘도 되는데 싱가포르에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on't drink soda. Or eat anything. In the subway. And Don't feed birds. In the park. Okay, 그래서 여기 뭐죠? Don't.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 그래서 마시거나 또는 먹지 마라 이러고 있습니다. 마시거나 먹지 마라. Don't drink or don't eat. 마시거나 먹지 마라. Don't drink or don't eat. Okay, 마시지 마라. 근데 물은 괜찮지만. 소다. 그 다음에 먹는 건 아무것도 안 되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이거 뭐 대신 왔다 했어요? 데이. 아 이게 In Singapore. In the subway. In the park. In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뜻은 어디 안에서고 뒤에 무엇이 옵니다. 무엇 지하철, 무엇 공원, 무엇 싱가포르. 근데 앞에다 예를 넣었더니 어디 싱가포르에, 어디 지하철에서, 어디 공원에서.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뭡니까? 마시지 마라.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예요? 무엇을 마시지 마라? 전혀 먹지 마라. 무엇을? 어떤 것을? 먹이 주지 마라. 무엇에게? 새들에게. 앞에 뭐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이런 거. 안 붙어 있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Anything else? 라고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규칙. Don't forget. 이거. To flush the toilet. 소개했어. 잠깐만 기다려.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계속해서. You will have to pay a fine. Have to pay a fine. Okay.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설명했냐? 읽어보세요. 읽고 뜻. 플러스. 뜻. 물 내리.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 앞에 뭐 붙어 있어요? 투. 붙으면 몇 가지 뜻으로 바뀐다. 뭐뭐뭐. 물 내리는 것. 물 내리기 위하여. 물 내리기 위한. 물 내려서. 그렇죠. 여기서는 물 내리는 것. 그러면 이거 안방 길어봤자. 오. 그래서 don't forget it. 그거 잊지 마. Don't forget it. Don't forget it. 그거 뭐 그거 뭐 물 내리는 것.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무엇을 잊지 말아라. 물 내리는 것을 잊지 말아라. 오케이.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설명해 줬죠. 그랬더니 고마워. 그렇죠. 뭐라 그런다? 어? Thank you. 그랬더니 여자애가 뭐라 그러냐? 이런 말 할 수 있겠네요. 읽어볼까요? You're welcome. You're welcome. 천만에 고맙긴 뭘. 오케이, 다 했습니다. 이제 한번 말씀드릴게요.